글로벌 머니 북살롱 5기. 자, 우리 또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그냥 여러분의 관점의 전환이 혹시 있다면, 이런 또내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다면, 또 아니면,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좀더 우리가 좀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제안도 좋고요. 편하게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자, 이거는 리포트는 늦게 내도 발표는 빨리 한다. 말은 빨리 할수 있어요. 저는 머니살롱을 시작한 계기는 제가 돈에 대한 저항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할까? 단순히 마인드셋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 속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할 능력이 되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립하자는 마음에서 이 머니북살롱 시작한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끝나는 이 시점에서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탁 다가온 게 있어요. 그 예전에 하셨던 말인데, 절대 잃지 말아라.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절대 잃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잃지 말아라. 세 번째 절대 잃지 말아라. 이 말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내가 수업료 내는 거야.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일에 내가 돈을 투자한 것이 손해일지라도 이건 내가 수업료 낸 거야라고 항상 되게 좀 합리화했던 게 많았어요. 되게 자충우돌하면서 여기저기 돈을 갖다가 쏟아붓고 막 이렇게 퐁당 빠뜨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잃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성공의 습관보다는 실패의 습관들을 많이 제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제가 돈에 대해서 더 저항했던 그런 결과,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그 감정 자체가 아마 성공보다는 실패에 대한 그 습관적인 경험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셀프 판단이 좀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 머니북살롱이 당장 내가 뭐 돈을 벌고 투자를 하는데 아 여기다가 뭐돈 넣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뭐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가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관점을 좀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내 무의식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좀 진단하고 갈수 있는 데에서는 저는 되게, 많은 저항을 느끼면서 배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되는 써니님이셨죠. 저 또한 그랬고,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배우면 좀더 편하다는 게 그게 이제 유태인 애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거의 익숙해지도록 편안해지도록 편안하면은 잘할 수가 자주 접하게 되고, 편하면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즐길 수 있게 되고, 즐길 수 있게 되면 잘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도 그 용기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머니 북살롱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머니 북살롱으로 우리 마무리 짓는 우리. 어떻게든, 그죠? 어떻게든 같이, 이제 그래도 전환하셨을 거예요. 그죠? 보는 내 눈이.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전환하는 그거 자체가 시작이니까. 놓지 말고 가시기를. 어디서 어떻게 하던 간에 요거는 끌고 가야 내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지만 땅을 딛는 힘이 있어야,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까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는 나 자신을 봤다고. 근데 내두 다리로, 내 발로 내가 딛고 설수 있는 그 독립성, 그 다음에 주도권.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돈은 저는 그걸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이 땅에 와서 이번 삶을 이렇게 살 동안 내가 나에게 독립적인 존재로 서면서도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 다른 이들과 함께 돕기도 하고 교류하는 것이
살아가는 이게 가장 기본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 그래도 꾸준히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인정하고 격려의 박수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좋은 깨달음이세요. 한 분이 저한테 그냥 공부한다 싶고 1,000만 원 넣어서 지금 600만 원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은 공부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아, 저게 좋은 공부가 맞나? 그냥 돈을 넣고 잃은 건데. 돈을 넣고 잃은 건데. 그럼 제가 웃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400만 원이면은 버니국살롱 몇번할수 있지? 그리고 템플턴 투자 마인드 이거 몇번할수 있지? 그 돈이면 그돈안 넣고 공부하고 모의 투자해서 나중에 수업료 다시 또다 이렇게 회수가 되잖아요. 그게 진짜 뭔가 공부했다는 거지. 물론 자기 합리화가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좀 지혜롭게 잃었으면 좋겠다. 잃을 때도. 아, 이런 생각들을 한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거를 스스로 셀프 리플렉션 하셨 자아성찰 하셨다니 약간 그것도 하나의 진보죠. 네. 자, 다음으로 누가 또 나눠주실까요? 제가 할게요. 네. 돈에 대해서 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돈이 좋긴 한데 돈을 밝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이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되게 무의식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내주시는 책들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돈이 그냥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문장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하면서 아 이래서 인격체로 바라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인격으로 이제 바라봐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아 이래서 그래야 되는구나. 제가 우영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행동하시거나 뭔가 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공부하고 실행으로 옮기고 그거를 꾸준히 하는 힘이 그게 강하셔서 그거는 그냥 주부로만 지내고 계셨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이고 기회를 잡고 그걸 통해서 행동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그리고 꿈을 크게 가지셨잖아요. 그 꿈이 나눠주신 꿈이 있잖아요. 목적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통 대한민국 주부들하고는 다른 움직임이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돈을 다룰 때도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그걸 행동으로 그거를 하시고 꾸준히 가시니까 이제 금연이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죠. 감사합니다. 네, 약간 좋습니다. 자, 또 어떠신가요? 네, 윤정님 마이크를 풀고 계시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며드는 시스템,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스며드는 시스템의 효과를 제대로 본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코코치님께서 다양한 각도에서 돈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그거,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엄청 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거는 제대로 한 방주를 먹이신 것 같고, 되게 좋았던 프로그램. 그리고 돈에 대해서 저는 그냥 어떤 그 아까 우경님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게 한국의 문화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돈 공부는 필요하다는 걸. 그냥 내가 진실되게 살면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거. 왜냐면 돈이 결국 따라와서 많아졌을 경우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또한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돈을 원하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돈을 가졌을 때 우리는 거기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과 영위에서 살아가야 되려면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컨트롤이 가능해야 된다면 기본적인 이 베이스를 가는 공부, 이 돈 공부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정말. 너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첫 출발을 했고 만족하고 계속 갈 겁니다. 없어지면 멤버들 미워할 겁니다. 그거 너무 아이들한테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정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전해주고 싶다. 아,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자기가 자유롭게 매이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그 그러니까 사실 삶의 목표가 꿈이 뭐니 얘기했을 때 그 꿈을 얘기하는 친구들은 사실 어렸을 때 뭐가 있을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유튜버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코코치라고 하는데 뭐 코칭 자격증도 뭐 어쩌다 어쩌다 하다가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뭐 코칭 자격증 이제 또 이제 뭐 하게 됐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유튜버가 되겠다고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미래가 없었으니까. 코치라는 예를 들어 제가 직업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거를 세울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 속도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 그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단 이걸 묻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꼭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 그때 빠질 수 없는 게 정말 돈 공부인 것 같아요. 진정성도 실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뭐 기업생활도 해보고 하면서 진정성도 실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좋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걔네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존의 필수 기술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면 할수록 저도 이제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언제까지 내 생명을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갈아 넣어야 되나. 이 땅에 그냥 왔는데 물론 그것도 훌륭한 거죠. 와서 다른 이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폐 안 끼치고 내 생을 잘 사는 것만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가볼 수만 있다면 정말 기왕 이 땅에 온 거 한 평이라도 조금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서로 기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럼 내 것만 막 사는데 급급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버겁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좀 가능한 어느 나이가 됐던 간에 빠르게 익혀서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적 나이는 각자 이제 몇십 대가 그렇죠 나이가 좀 있지만 연식이 있지만 이런 경제 공부는 진짜 0세부터 지금 이제 막 탄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경님은 좀 나이가 된 것 같아. 한 사춘기 소녀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우리 써니님은 이제 이 목가 누나 목가 누기 시작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공부들이 우리의 삶을 참 오롯이 세우고 또 다른 이들의 삶도 오롯이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또 암만큼 주변을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정말 너무 주변에 많이 돈을 그냥 잃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도 제대로 투자가 되면 그게 이렇게 쌓여서 아니면 언젠가 비상금이 돼서 우리를 할 수 있는 돈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깨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고 우리 현주님 판무파탈 현주님 어떠신가? 아니 파무파탈이 아니라 일관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괴롭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배운 게 뭐였냐면 신화에서 우리 안에 제우스도 있고 헤라도 있고 헤라클레스도 있고 뭐 에르메스 헤르메스도 있고 있는데 진짜 인간의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이겠지만 그 인간은 뭐냐면 때에 따라 어느 때는 제우스처럼 어느 때는 헤르메스처럼 어느 때는 헤라처럼, 어느 때는 아테네처럼. 요게 이제 아주 건강한 인간형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형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전 여태껏 제가 다중인 줄 알았어요. 인간은 모두 다중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뭐, 주부, 그러니까 계속 돈만 열심히 벌다가, 돈만 열심히,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나이가 있는데 늙어서 애를 낳아주고, 10년 정도를 주부로만 무기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못 버는 입장이고 이제 디펜드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애기 낳고 초창기에 결혼 생활한다 이런 거가 이제 안 해본 거 하니까 재밌어서 한 5년은 정말 뼈를 갈아넣고 주부 생활했어요. 근데 이제 애기가 좀 크고 제가 나이를 먹고 약간 이 노동량이 제 해파를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돈을 걸고 싶다, 뭐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이 더 갑자기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불안한 걸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제 불안해지면서 진짜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뭐 제가 어디가 취직을 하거나 이건 아니니까 투자나 이런 투자밖에는 사실은 돈이 나올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건 투자밖에 없는데 투자라는 게 지금 뭐 진도에서 책을 봐도 알 수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연식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제 뜻대로 이 속도감이 이제 그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나 혼자 이거 해결할 때 문제가 아니고 돈 공부 책 백날 읽어봐야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누군가 이끌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전부터 계속 채팅한 피드백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청자라서 믿을만한 곳에 가서 돈을 쓰자 수업료를 내도 조금 이제 그 뜬금 저 그 얘기 되게 항상 듣게요. 그 독반이 제일 타이꾼 많다고. 그래서 이제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이런 거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걸 사기치기 또 하는 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데 가서 조금이라도 개동량이라도 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하면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그 깨달음이 되게 나 혼자 이렇게 그때 반짝반짝 그때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되게 많아지고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나 뭐 해야겠다 이제 내가 뭐 해 그러니까 책을 덮었을 땐 내가 뭐 해야겠다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이 독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정말 내가 뭘 해야겠는지 앞으로 행동해야 할 일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그런 게 되게 이게 이런 식의 수업이 좀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템플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요. 토론의 목표가 서드 아이의 출연이에요. 그 제3의 그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의 출연이 이 토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얘기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난 이렇게 얘기했네 저렇게 얘기했나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고 이것 속에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들이 이렇게 출연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토론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주 역시 판무파탈처럼 잘 또 캐치를 하셨군요. 다중이라니까요. 유명한 책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중인격이라는 제가 소개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때에 따라 그거를 꺼낼 수 있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이게 건강한 인간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때에 따라 정말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저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거는 참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오기 오늘 또 하여간 마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코로나를 극복하고 자, 그 건강하게 그래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